멋지죠? 안녕. 안녕. 야. 안녕. 아유, 아우 귀여워. 아우 귀여워. 아우 귀여워. 야, 너 진짜 엄청 크구나. 야. 야, 아우. 사람을 너무 좋아해. 사람을 좋아해. 야, 야. 야, 주인만 계속 쳐다보고 있구나, 너. 야, 너 귀엽다. 야, 근데 되게 크다. 저는 원래. 야, 안녕. 너 이름이 뭐니? 너 이름이 뭐니? 어? 너, 미키. 촬영해도 돼? 야, 귀엽다. 응? 엄청 크다, 너. 안녕? 야, 아저씨도 개 키워봤어. 근데 이렇게 큰 개는 처음이다. 큰 개만 키워봤어? 수능, 조그만 거, 말티즈. 두 마리. 아빠, 아들. 아, 죽었죠, 나. 다 죽었죠. 열몇 살까지 살고 죽었어요. 네, 오래 살았어요. 아빠는 14년? 14년 정도 살다가. 너 엄청 크구나, 너. 얘는 몇 살이에요? 이제 3살 됐어요. 이제 3살이요? 네. 더 크진 않죠? 계속 크고 있어요. 아, 크고 있는 거예요? 야, 너 귀엽게 생겼구나. 야, 너 털 날린다, 너. 아직 털갈이 됩니다. 아, 아직? 야. 야. 야, 이렇게 큰 개는 처음 만져봐야죠, 솔직히. 털 여기 다 묻는 거, 털. 다 묻었다. 사방이 다 털이에요. 얘 차라니까. 야, 이제 다 니 털이다, 야. 이거 봐라. 야, 다 니 털이다, 이거. 니 차, 니 전용차구나. 어? 너 전용차야. 차를 못 봤어요. 그러겠네, 진짜 이거. 차 팔지도 못하겠다, 사장님은. 그쵸? 아니면 이거 청소 깨끗이 하면 되지. 근데 여기 저거 다 벗겨졌고, 다 벗겨지고. 야. 차 시트까지 다 뜯어놔가지고. 차 시트까지? 한번 교체를 했는데 또 막. 아, 교체했는데 또? 야. 그냥 얘 차 하려고. 그래, 그냥 니 차 해라, 이거. 응? 응? 야. 사람을 좋아하긴 하구나, 진짜. 응? 야, 미키. 야, 아저씨가 이렇게. 야, 어, 뭐. 아유, 살고 싶어. 응? 응? 아이가 예뻤대, 아유. 아저씨 땀 흘렸는데? 땀 흘렸는데? 아니, 괜찮긴 한데. 괜찮긴 한데. 강아지를 타면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네, 강아지 많이 좋아했죠. 저도 많이 키웠으니까, 십몇 년 키웠으니까.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, 아이. 야, 너 아빠만 바라보고 있구나. 아빠라고 그러나? 야, 너는. 형이라 그래요. 에? 형하고 누나라고. 아, 형하고 누나라고 그래요? 너 형만 보고 있구나, 응? 야. 꽃이 난 거. 너 이 새끼, 너. 이거, 흥분하면 원래 다 그런 거 알지. 형아도 다 알아. 형아도 개를 키워봐서 알아. 어? 흥분하면 다 원래 나오는 거야, 그거는. 괜찮아. 괜찮아. 응? 야, 너 잘생겼다, 근데, 진짜. 많이 먹죠? 아, 어, 하루에 한 끼. 하루에 한 끼요? 자유급식이라. 아, 자유급식이 뭐 이렇게 사료 같은 거 그냥 넣고 먹는 거 없는데 고기를 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먹으면 고기를 돌려버려. 다른 강아지들은 뭐 식탐이 엄청 많던데 얘는 식탐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건 다행인가? 몸무게 지금 39kg. 아, 39kg요? 병원에서도 살이 아니고 어, 진짜요? 아, 힘 셀 것 같아요. 얘가 나를 이렇게 기대면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. 100% 넘어져? 잘생겼다. 어? 내가 보내자는. 야, 잘한다. 한 마리만 더 보내받으려고. 아. 아, 우리 아롱이도, 그러니까 우리 말티즈 제가 키운 애도
장가 보내가지고 애 그 어미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애를 네 마리 낳는데 제가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. 걔가 이제 초롱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있었는데 둘이 키우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네, 걔가 좀 오래 살다가 죽었지. 좀 오래됐어요. 강아지 어렸을 때부터 키워가지고. 근데 이제 대형견은 저도 처음 보지. 위키야. 산책 가는 도중에 좀 들려가지고. 아, 그렇구나. 네, 똥 누러 가야 되는데. 아, 너 똥 마리구나. 똥 싸야 되는구나, 너. 어? 매일 어? 가거든요. 아, 매일? 야, 털 엄청 날린다, 너. 응? 야. 겨울에 잠깐 안 빠지고. 아, 그래요? 네, 강아지가 원래 특성이. 아, 그래요? 네. 저야 뭐 소형견만 키워봐서 뭐. 털이 많이 엄청 나와. 엄청 빠지는구나, 털. 아, 사장님 차에 다 털이다, 진짜. 갈게, 아저씨, 이제. 갈게, 안녕.